중에서도 네. 좀 조금 대표님께 한번 스펙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독특한 맛이 있고 그리고 네. 약간 좀 단단한 맛도 있고 네, 맞아요. 그리고 마호가니 느낌이 되게 독특하게 잘 나와요. 약간 제가 기존에 느껴보지 못했던 마호가니 맛에다가 네. 헤드웨이의 고급스러움이 좀 묻어나오는 느낌이 일단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요 모델이 HF413 AS ESV ATV. 외우려면 힘듭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보면 얘 스펙이 어느 정도 나와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HF413이라고 하면 HF는 000 바디 그리고 628mm 숏스케일 네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고 그리고 413이라는 건 4로 시작하면은 이제 뭐 5M 바디 000 바디 그리고 그 1로 시작하면 드레드넛 근데 얘는 4로 시작하니까 000 바디 5M 바디고요. 그리고 이제 413 끝이 3으로 끝나면 마호가니 5로 끝나면 로즈우드 그래서 얘는 000 바디의 이제 마호가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413 다음에 AS가 들어가죠. 그거는 어드밴스드 리어 시프티드 브래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 브래싱이 X 브래싱이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쭉 지나가는데 요게 이제 이쪽으로 조금 더 이제 올라와 있으면 이제 포워드 시프티드 그렇고 소리가 좀 더 열린 소리가 나죠.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좀 더 내려가면 좀 더 이제 단단한 소리가 나는데 아까 이제 좀 기존에 알던 마호가니랑 좀 다른 느낌이라고 한 이유가 이제 요게 리어 시프티드 브래싱 어드밴스드 리어 시프티드 브래싱을 적용을 해서 그런 거고요. 이제 지금 마호가니를 보면 약간 독특해요. 그쵸? 결이나 이런 부분들이 독특한데 요게 헤드웨이 45주년, 올해가 45주년이에요. 2022년이. 그러니까 1977년부터 시작됐는데, 올해가 45주년인데, 지금 45주년 기념 모델로, 원래는 이 가격에 사실 이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싱가폴 마호가니를 썼어요. 그러니까 싱가폴 마호가니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 이제 기타 좀 아시는 분들은 큐반 마호가니 아시고 좀 좋아하시죠? 큐반 마호가니가 굉장히 비싸요. 보통 하이엔드 기타에서는 큐반 마호가니 옵션만 한 150만원 이상 될 거예요. 요즘 환율이 비싸서 한 200만원 넘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되는 굉장히 특수 목재고 마호가니 중에서 굉장히 단단하고 다른 마호가니들보다 그런 단단하고 똘망똘망한 느낌이 있는 게 이제 큐반 마호가니인데 그 큐반 마호가니의 이제 묘목을 싱가포르에 옮겨가지고 싱가포르에서 이제 기른 나무 그런 마호가니가 싱가포르 마호가니인데 왜 싱가포르냐? 싱가포르이 사실 쿠바하고 기후 조건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기존에 알던 마호가니 소리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좀 더 좀 단단하고 알맹이진 그런 느낌으로 좀 사운드가 나올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모델 나왔고 앞부분 한번 상판 비춰봐 주시면 이 픽가드가 일단은 굉장히 고급스럽죠. 네, 픽가드가 지금 그냥 블랙 픽가드인데도 왠지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유가 헤드웨이 ATV 시리즈는 뭐 모든 모델이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모델들이 이제 픽가드를 붙여놓고 그 위에 칠을 올려가지고 가까이서 보면은 이게 손톱으로 안 걸려요. 이게 픽가드를 떼고 싶다고 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예전에 일부 마틴 빈티지 모델들이 그런 식으로 제작된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의 느낌으로 딱 제작이 돼서 가까이서 보시면 피니쉬가 또 이제 그 픽가드 위에 더 올라가 있어서 그래서 되게 좋아요. 고급스럽고. 그래서 본 모델은 이 비닐이 없습니다. 원래는 픽가드 비닐이 있잖아요. 요거는 비닐이 안 붙어져 있어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설명 마쳐드리고
소리가 되게 마호가니류를 좋아하시면서도 좀 한음한음 하이 이제 그 헤드웨이 기타 특유의 밝고 선명한 이제 해상도에 약간 좀 더 단단한 마호가니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45주년 기념 모델이라 원래 스펙 대비 좀 저렴하게 이제 한정판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좋네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